눈. 네, 윤태곤의 눈, 의지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정치 분석 실장 나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총선이 한 두 달하고 며칠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이 2월 7일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매주 금요일에 나오는데 이제 총선 때까지는 총선 흐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볼까 싶어요. 그러면은 한 몇 번 남았나요? 10번. 네, 10번 정도. 그래도 10번이나 남았군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이제 흐름에 대해서 그럼 먼저 네. 총론적으로 좀 볼까요? 사실 이제 연초부터 민주당이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 연휴 직전에 올해는 설이 빨랐지 않습니까? 네. 그 문희상 의장 아들 문석균 씨 불출마 선언도 이제 이끌어내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별로 안 좋다는 거는 어떤 그 인재 영입이나 이런 데. 그렇죠. 예. 설 연휴 직후에 그 원종권 씨 사태 터졌지 않습니까? 아직도 시끄럽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부터 이제 영입 인재들의 검증 문제, 예. 불투명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검찰과의 갈등도 계속되고 있고 아, 또 그렇죠. 이번 주에는 추미애 장관이 그 전현직 청와대 인사 등에 대한 공소장 13장 비공개 결정했고 근데 이 어제 밤에 다 공개됐어요 언론에 의해 가지고 예예 예. 괜한 짓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불출마를 이끌어내는 등 악재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없진 않는데.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건 총선 때까지 반드시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가장 최근 어제죠? 그 예. 여론조사 보니까 여당 지지율이 조금 올랐어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주초 여론조사에서는 쑥 빠졌는데 어제 건 또 뛰었고 오늘 또 이제 다른 회사의 정례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한번 지켜보죠. 어쨌든 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호재는 아니죠 절대. 불안정성이 이어지는 거, 불안 심리가 높아지는 거 사회적으로 네. 이 자체는 여권에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무조건. 크게 보면 네. 결코 좋은 흐름은 아니다. 일단 여당은 그렇다 치고 야당은 어떻습니까 네. 흐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 좀 좋았습니다. 김영호 네. 전 국회의장이 공관위원장 선임 효과 그리고 보수 통합 본격화 으흠. 그리고 방금 뭐 나왔지만은 물갈이 이런 것이 이제 긍정적인 요소였거든요. 네. 그럼 자 이렇습니다. 상대방은 흐름이 안 좋고 나는 흐름이 좋고 예. 그게 교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차점이 추세로 이어지면 큰 변화가 됩니다. 무슨 골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뭐 하는 게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네. 그런 추세가 되면 또 흐름은 스스로 관성을 갖게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그런데 네. 한국당이 문제는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그게 방금 김재원 의원하고도 오랫동안 맞아요. 얘기한 길게 얘기한 황교안 대표 문제죠. 그렇죠. 예. 사실 지금 공관위 호재가 사라진 건 아니고 김영호 위원장 외에 이석연 위원 등의 결기도 여전하고 제가 좀 취재해 보면은 실무적 준비 같은 건 좀 진행이 꽤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한국당 꼴사나운 면이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게 아니거든요. 알려진. 그렇죠. 오래된 얘기죠. 예, 오래전에. 예. 다 노출된 이야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따로 있는 거죠. 황교안 대표. 그렇죠. 출마 문제. 네. 와, 이게 벌써 지금 몇 주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황 대표가 뭐 수도권 험지 이야기 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건데 이제 문제는 황 대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게 이게 계속 이제 막혀 있으면서 TK 중진 물갈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당신은 뭐 이렇게 막 좌고우면 하면서 우리 보고는 나가란 말이냐. 그리고 홍준표, 김태호 등 이제 대표급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자, 김두관, 김포에서 빼서 양산 뭐 이런 식으로 배치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한국당도 이렇게 차포, 마상, 포석을 놔야 되는데 그럼 이제 황교안이라는 차 장교를 치면은 이 차를 어디다가 둬야 될지 모르니까 포, 마, 상도 못 아하.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황교안 병목 현상. 결국 지금 아까 중앙일보 기사 보니까 종로 출마 안 할 거면은 불출마해라 뭐 이런 얘기 했다고 하고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은 자. 황 대표 어제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제 총선 행보는 제 판단과 스케줄대로 해야 한다.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 제가 어디에 출마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래요. 예, 예, 예. 근데 또 회의에서는 당직자들 앞에서 혼자 살려면 다 죽는 게 선거다. 이번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내일은 없다. 소아에 집착해 각자 도생하다 보면은 국민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 맞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네요. 네. 이 말들이
제각각 따로 놀고 있다. 본인은 좌고우면 남은 선당우다. 이러면 이게 희화화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거죠. 제일 안 좋은 게 그런 거예요. 정치에서는 옳고 그르다, 좋다 나쁘다, 지지한다 반대하는 것보다 한다보다 우습다. 아. 라는 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우습다는 말 중에 대표적인 요새 농담이 당선 가능한 험지. 그렇죠. 뭐 이런 농담들이 네. 있잖아요. 네. 뭐 그 와중에 지금 공관위 쪽에서는 험한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형 공관위원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서 황교안 일병 구하기냐, 종로에 안 나가 뭐 의미 없다 이런 직격탄에 날렸고, 뭐 익명의 공관위원들 아유 되게 험하더라고요. 말은 이순신인데 행동은 원균보다 못하다. 원균은 감정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놀림의 대상 혹은 그렇죠. 뭐랄까 욕설의 대상 이렇게 되면은 안 좋은 흐름이다. 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지론인데요. 예. 정치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A냐 B냐 선택의 문제인데 중요한 것은 어떤 전략적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춘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그 선택에 있어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갖추고 이걸 선택을 잘 현실로 구현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으로 돌아가자면은 종론이 아니냐는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중요한 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론이 아니냐를 중요하지 않게 만들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게 네. 중요하게 만들 여기까지 끌고 왔다 네. 이런 말이네요. 그러니까 계속 거네. 선택지가 좁아지고 아까 제가 병목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병목현상이라는 거는 좁은 데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거잖아요. 네. 자 지금 경우의 수를 놓고 보죠. 종로에 만약에 지금 나가서 이기면 네. 제일 좋죠. 근데 이제 그렇죠. 네. 치면은 타격은 타격일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어렵지만 내가 나가겠다. 라고 해가지고 많이 쳤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달랐을 것이다. 그 손학규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되게 이제 뭐 이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18대 총선 때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에 그때 종로에 나갔어요. 실주하면서 쳤어요. 아하. 근데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자기가 선거를 이끌고 종로는 상징적인 곳에 나갔다는 걸 민주당에서 대체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민주당 당대표도 되고 이제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혁신과 통합을 합당시킨 다음에 그게 또 안 좋아진 게 있지만은 그 종로 출마에서 패배한 게 18대 2007년 손학규 2008년이구나 2008년 손학규에게는 되게 괜찮은 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더라도 그게 좋게 지느냐가 있을 네. 수 있는데 지금 이게 지더라도 막 떠밀려가지고 나가서 지게 되는 게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공관위에서 종로 아닌 불출마 해라 이랬다는데 지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왜냐면요. 종로 아니고 다른 곳에 나간다고 가정해보죠. 딴 데 나가서 지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정계 은퇴 각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곳에 나가면은 무조건 당선돼야 돼요. 예. 근데 그런 곳은 아까 뭐 당선 가능한 험지 우리가 그 이야기 했지만은 험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로가 아니라 딴 데 뭐 용산 뭐 어디 이런 데 나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아까 제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럼 황 대표는 전체 선거가 아니라 자기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당에서도 여기 황교안이 여기서 지면은 당이 전반적인 타격을 받으니까 딴 데 쏟아야 될 에너지들을 그 뭐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쏟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황 대표가 네. 자기 선거 말고 전체를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네. 자기 선거에다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까지 이제 넣게 된다. 이런 꼬여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종로 출마 안 하고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논리적으로는 귀결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출마를 하더라도. 예. 내가 막 이렇게 불출마를 하는 거하고 예컨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옛날에 뭐 서울시장 나가니만 이런 것 때문에 힘들은 겪어가지고 제가 볼 때 딱 하나 잘한 거는 이거예요. 들어오자마자 불출마 한다고 말한 거. 불출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오자마자 나는 불출마를 하고 전체 선거를 이끌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런 아 안철수는 그러는구나 라는 걸 인식시켜 버린 거거든요. 황교안 대표는 그 시기를 놓쳤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아져. 알겠습니다. 윤태곤의 눈이었습니다.